하나님이 사사들을 선택하셨는데 그 표현 때문에 목사나 전도사들은 선택받고 선별받은 듯한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선택받았다는 말과도 구분되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우리 사사 읽으면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 떠올리셨습니까? 전사님 떠올리신 분 혹시 있을까요? 우리 예언자들,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고난받는 걸 보면서 아, 우리 목사님 막 떠올리고 이러신 분 있을런지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약에 한국 사람은 안 나와요. 전부 지금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고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보면서 목사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 아브라함 보면서 날 생각할 겁니다. 너무 당연한 것. 구약의 사사는 날 생각하라고 이 본문이 존재해요. 구약의 아브라함, 오늘 우리한테는 나를 돌아보라고 아브라함이 있는 거고 예레미야는 나를 돌아보라고 있어요. 구약의 왕은 누군가요? 나예요. 구약의 예언자는 누군가요? 나예요. 구약의 제사장은 누군가요? 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예언자셨고요. 그의 뒤를 따르는 자들 역시 왕같은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주로 교역자들한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오해가 생겼던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인 제사장. 이게 우리의 확고하게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그것입니다. 우린 왕이고 제사장이고 예언자인데 직장이 노동자인 사람이 있고요. 뭐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왕이고 제사장이고 예언자로서 일터가 현대 세계에 와서 직업이 다양화되다 보니 그 직업의 현장이 달라져서 누구는 목사, 누구는 교사, 누구는 뭐 다른 현장 노동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지 모든 그리스도인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예언자다. 절대 그거 저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 겁니다. 목사와 노동자는 사실 목사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우리 뭐 교사라고 해두죠. 목사와 교사는 노동의 현장이 것이지 목사라고 성직이고 교사라고 성직이 아니냐. 그렇다면 개신교 신앙을 버려라 라고 제가 가톨릭 신앙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개신교는 목사이든 교사이든 성직이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개신교 신앙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약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이 성직,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성직 속에서 어떻게 왕으로, 제사장으로, 예언자로 살 거냐. 그게 저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절대 교역자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입니다. 우린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는 주의 종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호칭을 목사에게 넘기지 않고 개신교 신앙이죠.